자유, 문명, 인문 교양 채널 오디오북 시공간.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테네오에 반대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승만이는 자세히 들으시오. 들으면 아시려니와 내가 말한 것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어서 다른 동포에게 일일이 전하죠. 또 다른 동포를 시켜서 모든 동포에게 다 알게 하죠.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중요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 포항무도한 외적의 철망철사 중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일 전하시오. 감옥 설창에서 백방 악형과 학대를 받는 우리 청의 남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독립의 소식이니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외적이 저희 멸망을 개척하느라고 미국의 준비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시에 침략하여 여러 천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을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보복할 결심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몇 가지 관계로 하여 대병을 동하지 아니하였음에 외적이 양양자득하여 온 세상이 다 저의 것으로 하지만은 얼마 아니해서 결합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황 히로히도 얼마나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임시정부는 중국 중경에서 애국열사 김구 임시정 조안구 조소왕 세씨가 합심 행정하여 가는 중이라 우리 광고군은 이청전 김약산 유동열 조성환 여러 장군의 지휘하에서 총사령부를 세우고 각방으로 외적을 방거하는 중이 중국 총사령장 장계석 장군과 그 부인의 원조로 군기 군무를 지배하며 정식으로 중임하여 완전한 독립국 군대 자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미주와 하와이와 멕시코와 주바의 각지에 우리 동포가 재정을 연속 부송하는 등이며 따라서 군비 군물의 거대한 후원을 연속히 보내게 되리니 우리 광복군의 수요가 날로 늘 것이며 우리 군대의 용기가 날로 자랄 것입니다. 고진감내가 쉬지 아니하나니 37년 전을 남의 나라 영지에서 숨겨서 근거를 삼고 오르고 줄이며 원수를 대적하던 우리 독립군이 지금은 중국과 영미국의 당당한 연맹군으로 외적을 타파할 기회를 가졌으니 우리 군인의 위기와 용맹을 흔히 드러내며 우리 민족의 정신을 전투에 발포할 것이 이 기회에 있다 합니다.
우리 내지와 일본과 만주와 중국과 서백리아 각처에 있는 동포들은 각각 항을 지켜주시니 외적의 군기창은 낱낱이 다 파하시오. 외적의 탈로는 일일이 파상하시오. 적경의 진할 길은 저저에 끊어 버리시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적을 억제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순신, 임경업, 김병령 등 우리 역사의 열렬한 명장 이사들의 공으로 강포무도한 외적을 다 봐야 저의 섬 속에 몰아넣은 것이 한 역사의 한두 번이 아니었나니 우리 민족의 용기를 발휘하는 날은 지금도 또다시 이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지에서는 아직 비리 준비하여 숨겨 두었다가 내외의 준비가 다 되는 날에는 우리가 여기서 공포할 거이니 그때는 진실 일어나서 우리 금수강산에 발붙이고 있는 외적은 일제히 함몰하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화신산에서 몇몇 동포와 미국 친구 친우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정부와 조섭 탄원주님의 우리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을 날이 가까웁니다. 선인을 얻는 대로 군비 군물의 후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니 이것이 즉 자유의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 씨의 선언과 같이 우리의 목적은 외적을 파한 후에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백배나 용기를 내야 우리 민족성을 세계에 한번 표시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 독립의 서강이 비치나니 일심합력으로 외적을 파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날 사랑하는 동포여, 이 말을 잊지 말고 전파하며 준행하시오. 이후에 또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려니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나와라. 우리가 피를 흘려 자손만의 자유기초 회복할 것이다. 나와라, 나를 사랑하는 2,300만 동포여.